바로 이렇게 중앙부대에서 빛나는 분들이 있기 전에 네. 우리 각각 지역에서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틈실이 이룬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네. 모든 게 가능한 것이겠지요. 네, 어쩌면 그 지역을 대표해서 받는 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먼저 지역 연예 예술 발전 공로상부터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은 뭐 달리 설명이 없는 일요일의 남자를 넘어서서 우리 국민에게 오히려 에너지를 주고 계신 대한민국의 희극계의 우리 자랑스러운 원로 우리 송혜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온 세월 변함없이 우리 국민과 함께하고 있는 주인공 송혜 선생님께서 저희 이제 지역연예예술발전 공로상 발표와 시상을 위해서 자리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제25회 대한민국 연예예술상 지역연예예술발전 공로상 수상자는 고향문화재단 박정구 대표이사. 네, 박정구 네, 고향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 지역연예발전 공로로 상을 받고 있습니다. 네, 아랍누리, 어울림누리 등을 총괄하는 고향문화재단 대표이사로서 고향 지역 문화발전에 정말 큰 공을 세우신 분이십니다. 네, 우리 특히 고향은 이제 100만 도시로서 네. 그 전통도 있지만 대단하죠. 송혜 선생께서 시상하겠습니다. 지역연예예술발전 공로상 박정구님입니다. 박수를 담아주십시오. 예, 대한민국 연예예술상 그 멋진 트로피가 드디어 박정구 고향문화재단 대표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네, 우리 박정구 대표님 수상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정구 고향문화재단 대표님입니다. 격려해 주십시오. 고양시가 평화의 도시, 미래의 중심 고양시입니다. 고양시는 전국에서 열 번째로 인구 100만의 도시가 됐고 지금 현재 105만의 도시가 됐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오신 여러분들 대단히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더불어서 25회 대한민국 연예예술인상 시상식을 이곳 저희 고향문화재단에서 개최하게 돼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또 저 또한 이 큰 행사에서 상을 받게 돼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환영하고 앞으로도 대한민국 연예예술인협회가 무한 발전을 거듭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